오늘은 우리 가족이 특별한 간식을 만들었어요. 여행 중에 같이 차 안에서 먹을 간단한 요깃거리예요. 집에서도 간식으로 자주 해 먹는데 식빵에다가 피자 그 소스를 만들어 가지고 신선한 토마토하고 양파, 마늘, 후추 넣어서 이렇게 볶으다가 케첩을 조금 넣어서 볶아서 이걸 토핑물 얹고 이렇게 식빵에 버터 바른 식빵에 딱 얹은 다음에 파프리카를 얹고 치즈를 듬뿍 뿌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구웠는데 너무 고급스럽고 맛있어요. 일반 시중에서 파는 피자는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아주 맛이 좋아요. 그리고 이것은 일반 도넛은 너무 달고 질리죠. 그래서 자색 고구마를 삶은 다음에 찐 것을 껍질 벗기고 그 반죽에다가 도정되지 않는 그 갈색 밀가루를 섞어서 달지 않도록 섞고 자색 고구마는 다이어트에도 좋고 뭐 항암 작용도 있고 뭐 간에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재료죠. 이걸 넣어서 이제 같이 반죽을 한 다음에 그것을 밀대로 밀어서 동그랗게 찍어서 지금 이렇게 쿠키를 만들었어요. 시중에서 파는 쿠키는 방부제가 들어있고 그런데 이거 이렇게 집에서 만든 것은 담백하고 맛도 달지 않고 적당하게 아주 고소한 맛이 나고 자연 맛이 나죠. 그리고 영양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그런 식사예요. 차 안에서 식사로도 먹고 집에서 간식으로도 먹는 식사 대용으로 할수 있는 간식이에요. 아주 맛있겠어요.